안녕하세요. 네, 손주시면 청산장구 김순희입니다. 김정신입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나 2023년 개묘년 해운년에 네, 총운을 받으도록 하겠습니다. 개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개띠들은 섬세하고 아주 예리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. 네, 그러면서 이제 성품 자체는 꾸준하게 그냥 가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. 올해는 새싹을 잘 가꿔야지만이 네, 그 다음에 내가 한 해를 마무리를 잘 줄 수 있고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동업 절대로 안 됩니다. 동업이나 같이 산대든가 뭐 집에서 같이 산대든가 새로운 사람하고 같이 산대든가 동업이라든가 영업도 같이 하면 안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운은 다 좋아요. 네, 금전도 이제 성과를 볼 수 있는 해운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애운도 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저기 미혼 남녀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3까지는 장가 시집들을 다 갈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좋은 남녀간에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건강운,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. 걷기 운동, 그 다음에 근력이 없네요. 근력들을 많이 성길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개띠 여러분들, 네, 건강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개띠에 대해서 갑술생, 30살이죠, 이제 갑술생. 30살인데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네요, 갑술생들이. 네, 까다롭고 아주 성품은, 마음은 굉장히 너그럽고 마음은 참 저 따뜻한데 그거를 잘 표현력이 없네요. 표현력이 없으니까 그 표현력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그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, 직장 영업하는 사람, 사업하는 사람 괜찮습니다. 사업하는 사람은 인간이 잘 들어와야 돼요. 사람이, 그죠? 사람들이 잘 들어와야지 내 사람이 돼서 사업 영업이 잘 되죠.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잘 들어올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꾸준하게, 네, 올해는 아까 총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새싹을 갖다가 잘 거두어야지만이 성과가 있다 그러잖아요. 그러듯이 처음 스타트부터 잘해서 나가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금전운도 괜찮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연애운도 아주 좋습니다. 네. 올해는 결혼할 수 있는 연인들을 만날 수 있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건강, 아주 예민하걸랑요. 30살 저기 갑술생들이 굉장히 예민해요. 예민하니까 그렇게 너무 뭐 예민하지 않게 약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수면제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한잔 한다든가 저녁에 와인을 한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푹 잘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. 너무 잠을 안 자서 안 자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. 제 눈에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임술생 42살. 나이는 먹었으나 천박지축이 많다 그러시네요. 올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. 이제는 42살 임술생, 네, 개띠 얘기하는 거예요. 개띠들, 42살 개띠요. 개묘년 해운년으로 그렇게 얼렁뚱땅 인생은 이제 얼렁뚱땅 살지 마세요.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 말이죠. 이제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.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얼렁뚱땅하게 보이는 거야 이제. 근데 아주 생각도 많으시고 정도 있고 인정도 있는 분들입니다. 근데 올해는 차분하게 아주 조용하게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금전운은 아주 순조롭습니다. 융통 이제 순조롭게 잘 나가고 들어오고 한다. 하반기 내는 금전이 좀 모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애정은 좋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건강, 네, 뭐 이렇게 피가 순환이 별로 안 돼요. 그러니까 피순환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뇨, 그 다음에 이제 협증증 그런 걸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
그다음에 경술생 54살. 아, 이 사람은 대박입니다. 54살. 하던에 땅도 사고 하던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. 운 좀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올해는 승진도 되고 직장인 사람 승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 없는 사람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재물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래요. 네. 문서가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는 형국이다. 아주 대박나는 띠예요. 그래서 운을 잘 받아서 내 거를 만들고 가셔야 돼요. 이런 거 운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와도요 다 스쳐서 없어져 버려요. 없어져요. 나한테 돌아온 거는 기분만 좋았네. 한 해를 딱 뒤돌아봤을 때 기분만 좋았네. 이렇게 되신다고요. 나 운 들어왔다는데 왜? 왜 이런 게 없었지?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운 들어왔을 때는 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새 운맞이. 그 다음에 이제 운맞이. 한 해를 내 거를 다 만족스럽게 내 거를 만들어서 가는 해운년이다.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.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전화 상담 저기 하셔도 되고요. 네, 직접 저기 뭐 대면 상담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. 네, 아주 대박이에요.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고요. 완전히 대박 날 뿐이 없네요. 좋은 인연 배필도 뭐 미혼인 사람은 7, 8월 달에 굉장히 좋습니다. 올해 7, 8월 달에 좋은 인연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수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 건강 굉장히 좋아요. 건강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갑니다. 안 하시는 분은 빨리 일어나서 하세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54살 너무너무 좋아요. 대박 나세요. 감사합니다. 무술생의 66살. 아, 이분도 아주 대박 나겠네. 66살. 개띠들이 보편적으로 다 좋네요. 대박 난 신령님이. 그래서 뭐 간제가 있던 분은 간제가 풀어지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제라는 거는 뭐 경찰서나 아니면 법원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합의를 봐서 좋은 결과가 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제 66세니까 그 다음에 몸만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금전도 들어오고 해결도 되고 아주 속이 아주 시원한 해운년이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이루어지면 우리 막냥 환희에 차고 활기에 넘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뭔가 송사에 아주 얽히고 설키고 것들이 다 풀어지는 해운년이다 그래요. 그러니까 아주 대박이죠. 그런 게 최고 아닙니까? 우리가 인생 살면서. 그러니까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도 들어왔으니까 운맞이도 하시고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만 하시면 됩니다. 건강이 최고로 문제예요. 뭐 다 해결은 되는데 그래서 낙상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옛날에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다는 소리 있죠? 네. 그러듯이 그렇다면 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. 신경을 많이 쓰셔서 두통이 안 좋으시니까 두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